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속히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하면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항상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듣고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귀 기울일 소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면 저녁을 드시고 쉬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이제 드라마를 보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으면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시편 19편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훈을 주고 때로 잘못될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하지 말 것을 말했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말, 은혜롭지 못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말로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한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에 모였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말과 분을 통해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과 성을 말을 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되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까? 사람이 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잘못 내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미디안 강회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모세였는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물을 달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행동이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그 행동이, 분을 낸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실수가, 우리의 참지 못하는 그 분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분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은 정말로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가 침으로 오를 때, 올라올 때 욱 하고 삼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정말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저희 교회 달력과 주변에도 늘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누가 상처를 주냐면은 안타깝게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주고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말과 화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에 보니까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노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화를 품으면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일어나는 화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화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간하는 말, 은혜 속지리 못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의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함을 받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얻고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새 삶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죄된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하는 분과 악의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생긴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과 분노의 말을 모든 것을 악한 것은 다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 그 세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으면은 그 받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그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목사님들의 그 신뢰가 땅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과 삶이 모순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스운 거예요. 회복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필라 지역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주위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강이 범람했어요.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도를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25절을 보니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영생의 자리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내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예루살렘 통해서 평생의 그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라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경건하다 경건하다, 종교의 행위에 익숙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연약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실 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럴 때 그 의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가부같이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눈 것이 주님께 한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많이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 때 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누구예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가부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은데 여러분 생명 대신 영생을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지극히 낮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네가 참 경건한 자다. 그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